사람은 누구나 혼자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짝을 찾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혼자가 되기도 한다. 정말 괜찮은지 지운 채로 사는 건지 빵.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 그냥 양동이 양동이나 먹어봐야지. 방송 왜 잘 끊겨. 우리 서로 사랑했던 그 시절이 뭐에 그리도 사루와픈 저양일 수 없는지 세상 속에서 대단한 얼굴 그리고 싶어 누구에도 없던 싶어 그리던 그게 나야. 아침 시작은 여러분들 동률이란 노래와 함께 괜찮네. 어쩜 이리 어색해. 그게 나야 이게 이번 새끼들 아주 바로 그냥 아 나도 부스 한번 들어가고 싶네. 저기가 누가 어겨주고 재워줬던 보물들요. 시안놈 새끼들 그러면 안돼. 아 날씨 좋다. 야, 오늘은 딱 양평 해장국 하나 딱 먹고 오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하네. 진짜 뭐 습소비였어? 먹태공돌. 포카리스웨트 정도는 뭐 분명히 괜찮잖아. 지금 배고파 죽겠어. 어제 야 민규랑 6시에 약속을 잡았다고 확실해? 기억이 안 나는데? 시원하게 익힌 거 어떻게 피파 현질이나 할까 했다오니만. 그래? 6시에 마중 나가러 간다고 했다고? 그래? 아우 우리 또 정글이가 또 시원하게 또 전쟁의 사막을 한번 또 날리는구만. 이 정글이가 야, 이 새끼 그냥 알았어. 아, 좋았어. 아, 좀 이제 해장국이 어떻게 좀 땡기긴 하는데, 그래. 아, 김치고. 발 겁나 커? 아, 발 원래 좀 커. 상남자 발 여러분들 한 285 정도는
오늘 어떻게 빨리 요번 주 내로 그 롤 얘들아 그 멸망전 멤버도 다 뽑아야 되는데 좀 추천들 좀 많이 해줘 얘들아. 아 진짜 좀 잘하는 애들 좀 있으면 어? 어머니가 퍼세이 펫! 노래 좋네. 가만. 살짝 좀 늘어나야겠다. 너 생각하는 거 보여서 컴퓨터 좀 쉬게 돼. 뭐야? 좋다. 아우, 날씨가 진짜 맛있네. 햇빛 좀 받으면 돼, 그래. 어, 일광욕 좀 하고 해야 돼. 어? 아유, 됐다. 맑은 공기 못 가니까 계속 해야 돼. 공기 마시려고 얘들아, 친구. 쫙! 저 옆에 산 있고 한 거 보니까 얘들아, 공기가 맑아 보이지? 4시에 해. 어, 이제, 어? 중국 풍경 같아? 그래? 야 오늘 왜 황사가 좀 심해? 아 머리를 좀 하러 가야 되는데 아, 머리 하러 가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존만한 씨발 어? 손 대라 그래도 씨발 손 안 되겠구만 냄새나는 년 시발 몸에 어떻게 손을 대주는 걸 영광으로 하다 이제 갈보년이 그냥 아주 씨 괜히 좀 열받아 이 가사 내용만 들으면은 쌍난한 가시는 거라서 시발 지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어? 아가리 집에 아, 그냥 노래 가사가 여러분도 그렇다 이거죠. 지금 몇 시냐? 오늘 좀 방송 일찍 시작한 것 같은데? 한 2시쯤 됐지? 어, 오늘 생방송 여러분들 2시 시작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다 증인이에요. 그지? 아, 지금 4시야? 그거밖에, 어, 그래? 그래도 얘들아 좀 방송 시간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잖아, 그제? 아 오늘은 진짜 술 먹지 말아야지. 아, 씨.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가사 모르겠다? 한량이구만. 한량 이제 얘들아. 우리 언제나 항상 일상의 시작은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날 과음하고 오늘은 뭘로 해장을 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지. 클래스가 다르다. 오늘은 얘들아 양평해장국 먹으러 가자. 간 곳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나기에
함께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더라 말이요. 후회 없이 사랑했더라 말이요. 야, 이제 슬슬 이제 저기 산 이제 우거진 거 보고 하니까 단풍도 이제 슬슬 이제 좀 이렇게 붉게 물들 때가 되긴 한 것 같은데. 이제 맞아, 얘들아. 이제 좀 조만간 이제 좀 단풍놀이 어떻게 좀 갈 그런 이제 좀 계획도 세워야 돼. 단풍놀이에서 얘들아, 신고하고 야무지다, 단풍놀이가. 여자들이 원래 또 붉게 이제 물들고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좀 카타르시스 많이 느끼거든. 단풍놀이 때 어떻게 그래도 뭐 하나 이제 좀 주워 먹어야 되는데. Yeah. 그런 의미가 있죠. 도마미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걱정 말아요. 그래요, 아무 걱정 말아요. 아, 노래 달달하다. 노래 달달해. 아, 술이 안 깨네. 진짜 해장 양주인 걸로 해야 좀 이게 좀 될 것 같다. 야, 맞아. 그 뭐 이렇게 안막이 있던데. 안막이 어디 있지? 야, 미령아, 그 뭐 목 지압하고 안막하는 거 있었잖아. 줘봐. 그래. 그만. 골프 내가 써야겠는데. 이 여주 특산물이요. 어이, 시원하다, 얘들아. 야, 이게 머리 지압하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머리? 어우, 좋아. 요즘 두피 마사지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어우, 이거 좋다, 얘들아. 머리가 어떻게 싹 이렇게 좀 하셔지는 것 같네, 뭐가. 어우, 달달하구만. 치를 못 써요? 너 이제 늘어나서 못 써? 어우, 좋네, 얘들아. 어우, 깔끔하다. 어우, 시원하네. 모자를 왜 쓰냐면은 머리를 이제 좀 미용실로 하러 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 밑에 이제 단지내 그 미용실 하나 있는데 좆같아. 뭐 무슨 뭐 클리닉도 안 되고. 그래서 어디 시내 어디 좀 미용실 어디 좀 나가긴 해야 되는데 좀 이제 귀찮아가지고 머리 좀 하러 가야지. 빨리 방송해야지. 미용실 다니고 이제 그럴 시간이 어딨어. 양평해장 소비나 먹고 오자. 맛있어, 저기 여주 있는데. 와, 달달하더라.
술이 그냥 확 깨, 진짜. 근데 민우이 진짜 올까? 6시까지? 몰라, 어제 근데 확실히 온다 그랬어, 얘들아? 나 기억이 안 나. 확인 전화 한 번? 그러게, 확인 전화 한번 해야겠다. 확인 전화 한번 해보자. 요즘 젊은 애들이 왜 어떻게 얘기하고? 저희가 컬러링도 없어. 안 받네. 잠수 탔나 보다. 잠수각 나오는데. 어제 술 먹고 그렇게 전화 통화하고 나 확인 사살까지 했는데 희가 잠수를 타? 연결이 되지 않아. 이소리 후. 안 받는다. 이렇게 전화 안 받으면 얘들아 안 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뭐 좀 이따 뭐 전화 온 거 보면은 저희가 뭐 전화를 하겠지, 응? 생각이 있으면, 이? 그죠? 연락 안 받는데 뭐 일단 마음 편하게 해장국이나 일단 먹고 오자, 어? 개코, 개코 노래도 달달하네. 30분 내로 연락 없으면 안 오는 거. 그러면 지금 씻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얘 준비 다 되면 얘들아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 오늘 바빠. 빨리, 롤방송 빨리 해갖고, 빨리 그, 멜망전 멤버도 빨리 해야 되고, 미드 연습도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일산 한번 갔다 오려고 얘들아. 뭐 프로게임 보고 뭐 어디 뭐 있어? 가서 어떻게 좀 미드 강습 좀 받고 오려고 얘들아. 프로게이머들한테 배워야지. 그래서 프로게이머 거기 숙소 한번 갔다 오고. 어제 제닉스라고 말했냐? 그래서 이제 좀 애들한테 이제 좀 배우고 간 김에 어떻게 얘들아 민영이도 한번 보고 올까? 근데 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자꾸 그 백미러도 안 피고 어떻게 간 이제 그 이제 안 좋은 기억이 나네.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
만나죠? 그래? 근데 그 뒤로도 맨날 막 연락, 어? 자기가 이제, 어? 남자랑 연락하는 중에서 내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얘들아. 자기가 그때 들었잖아, 솔직히. 안 그래? 넘버 3 안에 든다 그랬는데. 립서비스라고? 설마 그럴까? 어째 봄이도 어째 씨 내가 손톱 안 하니까 왜 영 연락이 없다? 참나 사람들하고는 너무하는 것 같아 너무해. 남자가 뭐 항상 그렇게 손톱 깨야 되냐 얘들아? 자존심 상해서 먼저 연락하기도 좀 이제 좀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신발 자존심이 있고 임마 어? 어, 지조가 있다 이게야. 상남자가 무슨 손톱이냐? 그래?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니까 또 신발 좀 많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단 방송 여러분들, 그때 순서는 일단은 나가서 일단 어제 술 좀 이제 진하게 한잔 마셨으니까 해장국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먹고 오고 해장국을 딱 먹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롤 이제 미드 연습하고 하면서 이제 멤버들이랑 이제 연습도 하고 멤버들도 좀 뽑고 하다가 한 밤 10시 11시쯤에는 이제 피파 방송을 해서 피파들도 야무지게 이제 좀 불꽃 현지 한번 하고. 아니, 근데 뭐 이제 팀 다 맞췄는데 뭐 현질할 필요가 있을까? 어? 뭘 다시 해봐 임마! 남자가 자존심이 이제 어련히 이제 딱 가서 이제 찍혀 있을 텐데 전화가 와도 오겠지 안 그렇습니까? 뭐 피파방송 제대로 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딨어. 그냥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만 하면 되지. 어우 야 제 준비 다 했나 보다. 나도 양말 좀 신고. 아 그냥 옷이야 뭐. 요거 이대로 입고 가면 되지 뭐. 네. 양말 좀 신고 올게 얘들아.
양반 아닌데. 뭐 양반 아닌데. 잠깐만요, 대학부리. 위원장도 챙기자, 갈려면. 아이고. 이거 뭐지? 오, 이거 잘라줘야지. 내가 근로 계약서인데.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지. 아, 그 시카고 잠바 입고 갈까? 아, 근데 그거 입기에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얘들아, 너 어제 좀 내려가면 바로 방송 끊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방송 다시 듣게 해. 응? 알았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버리긴 인마 더 비싼 거야, 좋은 거야. 배터리만 교체하면 돼? 배터리 교체를 내가 할 줄 아나. 차, 벌써 이제 이렇게 또, 나무들이 이제, 또 단풍이 이제 뻘겋게 이제 물들어 가는구나. 점점. 그죠, 여러분들? 가을입니다. 가을이요. 단풍 이쁘네. 그지? 귀찮으니까 찾아오지 마. 오늘 빨리 방송해야 돼. 방송하기 바빠. 해장하러 가려고, 얘들아. 차 빼서 이렇게 오라 그랬어. 난 담배도 피고 있게. 세워. 가자. 또. 여기는 제가 시내고 그래서 얘들아. 투다리도 한번 가야 되는데, 투다리 맛있어야 돼. 건물들 극혐이야? 건물들이 왜 주위 모텔도 있고, 좋지. 이 기사 보여줘? 선글라스 끼고 조심해 운전을 항상.
너는 얘들아 버퍼 없고 괜찮지? 거기 저기 산골짜기만 안 들어가면은 시내 쪽은 괜찮더라고. 5시에 갔는데. 어? 5시에 갔는데. 지금 딱 괜찮지 그럼. 빨리 가봐. 아이고. 조심해. 좀 그렇게 쫙 좀 뭐 브레이크 좀 밟지 말고. 어? 빨리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살살 운전해서 가. 네. 이 캠코더 들고 있는데 막 이렇게 확 쓰고 그러면 안 돼. 아유, 그래. 야, 이거 뭐 무슨 뭐 축제하냐? 뭐. 오곡나루 축제. 오곡나루 축제가 뭔데? 4대강 주인이 이제 다 따라서, 이게 바로 남한강이죠. 정비 잘 됐죠? 이게 바로 우리 이명과 각하가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우리 미래 후손들에 대한 이제 선물입니다. 아, 간단하네요. 야, 일로 가면은 이제 바로 그 터미널이고 시내인가? 어? 구청, 시청. 아니, 터미널. 시청 사거리고. 터미널 있잖아, 바로 여기. 아니, 그건 다음 사거리에요. 아, 그건 다음 사거리야? 응, 다음 사거리 좌회전 하면 우리 코카콜라 가는 데고, 우회전 하면 터미널. 아직 시내는 아니래, 그래. 아, 오늘 날씨 좋네. 만약에 안 되면은 이쪽으로 가, 명품에서. 거기도 맛있어? 아니, 먹어보진 않았는데, 여지 사람들이 여기가 맛있다고는 그랬어. 그래?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겠다. 되길 바라면서, 야, 얘들아, 나라에 임마, 씨발, 대통령을 욕하는 새끼들은 그건 안 돼. 좀, 방 관리들 좀 해라. 좀 보기 너무 안 좋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씨발란데. 예전으로, 이제, 조선시대, 뭐, 이제 예전 시대 따지면 왕인데, 임마. 왕을 욕하는 백성이 어딨어, 이 새끼들, 그냥. 씨발, 3대를 멸해야지, 이거. 왕은 여러분들 섬겨야 됩니다. 예. 창문 좀 닫을까? 자면 그렇다 이거지. 아, 저 차 뭐야? 씨발, 저 김여사 저거. 앞에 한 대도 없는데 저렇게 슬슬 저렇게 전기차인가 봐, 얘들아. 저거. 씨발, 뭐 어떻게 돌아다니다 보면 막 전기차 좀 굴러다니더만. 아니, 얘들아, 진짜 전기차 있어요, 저. 현재 막 팔아. 막 심판하고 있지. 아, 좀 높다 없는 게 햇빛이 너무 심하네. 완전히 역감이. 5시에 문을 닫는다고? 5시까지라고. 그래서 저번에 5시에 딱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 5시는 좀 너무 심. 야, 천연 가스버스. 캬, 달달하네. 저거는 뭐 무슨 천연가스로 가는 버스야? 응. 오, 아무튼 이거 뭐, 아, 현대이네. 그래서 버스는 얘들아, 이기아 모터스 아니냐? 현대이는 좀 그렇고.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여주의 자랑 여러분들 세종대왕 동상이 이렇게 있네요. 좋죠? 좀 가면 얘들아 그 우리 그도 누구지? 명성황후 어제 그것도 어제 동상도 있어.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이제 성군이라고 평가받는 여러분들 세종대왕 동상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잠시 어떻게 이렇게 보고 지나갔습니다. 명성황후도 여기 또 생각이 있지. 여기 또 보면 골프장들이 얘들아 이렇게 많아. 뭐 신라 CC, 스카이밸리, 블루에러, 이포 CC에서 뭐 엄청 많아 골프장이. 아. 오빠 소개받는 여자 왜 블루에런? 그런 얘기 하지 마. 사적인 얘기는 방송에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고 주 씨. 아 내가 방송이지 뭐야. 안정적으로 잘하는 것 같진 않아. 야 맞다 얘들아 여기 여주대 뭐 축제한다는데 여주대 축제하는데 뭐 어떻게 걸그룹도 누가 안 나오냐? 걸그룹? 아 빈지노 나오겠다. 빈지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빈지노. 빈지노 같은 새끼들은 뭐 아, 뭐하는 새끼들 이건 난 갈 거야. 나 그날 자유를 좀 빈지노 보러 갈 거야. 걱정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운전이나 잘해. 걸스데이 와 진짜? 야 얘들아 뭐 여주대 축제 갖고 한번 좀 검색들 좀 한번 해줘봐. 어 누구누구 오나 걸그룹 보면 한번 어 가야지. 저기 현수막 저걸걸? 저기? 아 아니구나. 내가 걸그룹 보면 갈거야 얘들아 나. 그러면 인터넷 좀 한번 살짝 한번 검색 좀 해주면 안 돼? 야, 여주 공영 버스. 오, 좋네. 여주에도 버스가 있네. 옛날에 그런 데 이제 육교 이제 딱 있으면 밑에서 쓱 이제 미니스커트 입거나 이제 막 치마 입은 여자들 어떻게 막 밑에서 그 구경 한번 하겠다고 원래 밑에서 개새끼들 담배 피면서 고집거리 많이 했는데. 어? 어, 요즘 시대는 그런 건 없어, 그치? 옛날 애들아, 그런 거 진짜 많았어. 우리 어렸을 때. 비디치 온다고? 다 비치겠지, 이 새끼야. 이씨, 이 벌새끼. 진짜 다비치 와? 어, 다비치 오면은 그래도 원 보러 갈 만한데. 어, 왜 이렇게 뭐냐? 다 왔어? 조금만 하면. 어. 레인보우도 달달해. 확실히 진짜 다비치 온데?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어, 여주대학이야, 얘들아. 여주대학. 어, 뭐 우리나라 이제 10대 명문대 안에 든다는 여러분들, 어, 여주 여러분들, 이제 어,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어. 저희 육교 저 현수막 할까? 그래? 여주대학. 어, 맞다. 가수 봐봐. 다비치. 어, 다비치 있네. 어, 진짜? 어, 빈지노. 빈지노 다비치. 23일, 24일. 오, 스톱볼 23, 24? 오늘이잖아. 어? 오늘 며칠이야. 다비치 언제 온대? 오늘 며칠이야? 오늘 23일이지. 야, 다비치 며칠 날 온대냐? 다비치는 24일이야? 아, 다비치는 내일. 내일 가야겠네, 그럼. 축제가 언제부터인데?
몇 시부터? 다비치는 첫날에 안 온다. 어, 좋았어. 아, 다비치는 내일이다. 야, 내일 한 몇 시야? 6시? 야, 내일 다비치 보러 갈까? 괜찮다. 빈지노 같은 애들은 관심도 없지. 헐. 가서 이제 신발라 아프리카 커맨더 직군데 민경아. 같이 어, 오빠랑 사진 한번 찍자. 어, 딱 이제 걔 해리냐? 아, 해리가 아니고 걔 옆에 또 누구지? 해리 맞지? 해리랑 딱 이제 가운데 있어서 좀 어 얘들아 이제 좀 클래스 있게 가야지. 뭐 좀 이제 민영이랑 이제 봄이 이제 찍은 사진 이제 가운데서 어깨 동무하고 그거 이제 좀 그만 우겨먹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어, 이제 민경이랑 이제 딱 해리로 바꿔야지. 응? 그지 얘들아? 어 이제 좀 잠깐 이제 시가 간판을 가려야 돼. 문 열었네. 하겠지. 아니 저번에도 잠깐만. 빨리 들어갔다 와봐. 얘들아 쓰레빠 이뻐? 응? 쓰레빠 달달하죠 여러분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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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다리 꺼내? 어 다리 꺼내 오빠 우거지 맞지? 어 우거지가 좋아. 아 여기서 먹자 애들. 캠코더 다리 끄내봐. 시켰어요 우거지 두 개요. 네. 앉아 저기. 아 저쪽에. 여기가 이제 맨날. 자, 여기서 맛있게. 진짜 맛있어, 얘들아, 이게. 채팅창 좀 내 걸로 봐야지. 근데 햇빛이 너무 좋지. 아, 됐어. 원래 햇빛도 이렇게 받고 그래야지. 햇빛 받고 딱 좋구만. 이거 아주 잘 샀어, 그치? 어. 야, 이거 좀 풀어봐. 좀 밥 좀 만져주세요. 네. 예. 가져드릴까? 네. 응. 아, 얘들아, 김치가 딱 아주 맛있다. 물 없어?
물 좀 달라고 그래. 네, 물 좀 주세요. 네. 아우, 김치 맛있다. 3,000명? 아우, 좋다. 회장은 이게 최고야. 근데 여기가 5시까지 영업하세요? 네. 이렇게 빨리 닫으세요? 새벽 5시에 영업합니다. 아, 새벽 5시에서요? 골프장 가는 사람들 있잖아. 응?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주 고객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맛있게 수고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좋다. 얘들아, 여주 살고 여기 아울렛 놀러 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여기 한번 들려, 얘들아. 진짜, 내가 먹어본 해장국집 중에서는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 그지? 일단 나가면서 소개해 줄게. 민희 오늘 전화를 안 받는다.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러게, 올 거면 지금쯤은 전화 올 텐데. 그러게. 걔도 어제 뭐 술 먹고 술 취해갖고 이제 좀 약간 그랬는가 보지. 야, 잡아. 됐어. 예? 서울 전화. 죄송해요, 하다가. 지금 뭐 바쁜 시간도 아니고. 예. 네. 아프리카 개천자 새끼들. 아유. 대단해. 아이고, 한판도 안 보여주고 일단 그러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근데 다 서울 전화래. 어떻게 이런 걸 또 다 알아갖고. 이 사람도. 일부러 이렇게 숨겨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다 알아냈네.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방송 봐. 딸이 무거지가 난 그렇게 좋더라.
삼촌. 갈비탕 몇 개가 남았어요? 갈비탕도 맛있나? 응, 갈비탕도 맛있을 거야. 내장, 내장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 내장탕에 뭐 들은 건데? 내장탕에 그 천엽하고 양하고 그런 내장 같은 거. 다음에 한번 내장탕 한번 먹어봐야겠네. 약간 곱창 같은 그런 것도 조금 들어가고. 좋네. 맛있어. 사장님 혹시 내장탕에 선지도 들어가요? 아니요. 그냥 따로 해달라시면 더 해드려요. 내장탕 한번 먹어봐야지. 잠깐만. 내장탕에는 내장 종류가. 해달하겠네. 오빠 선지 안 좋아하니까 그거 먹어보면 돼. 좀 선지는 좀 싫어요. 난 선지. 다음에. 먹으러 올 때마다 마음 편하게 먹질 못하니.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죠. 삼촌 마무리하고 퇴근하세요. 다른 방송 애들은 야외 방송하는데 이렇게까지 그러지도 않아. 이상하게 내 방송 새끼들은 계속 이 지랄들을 많이 하네. 다른 방송은 진짜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걸 내가 잘 못 봤는데. 내 방송이 어떻게 좀 시청자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냐 얘들아? 중에 그래 1배충까지 3대 아기 다 모였네. 1배충들 때문에 그래. 삼엽충 지금 씨바 응? 삼엽충 얘기하는 애들도 그 씨바 삼엽충들 중에 하나잖아. 저기들 누워서 침 뱉기요. 롤 중이야? 그 또 은근히 보면은 내 방송에 인방겔 충돌도 있어. 근데 뭐 시켜 팔고 그러지 않았냐 이게? 시켜? 시켜 받았나? 아니. 저거 무슨 효소? 저건 효소? 인방계는 원래 많아? 아, 시원하다.
너 밥 안 먹어 다? 응, 밥 다 먹어. 뜨개만 한 거야. 조금 밥이 조금 모자르긴 한데, 이 정도? 이 정도면 조금 그런데. 딱이네. 딱 맞네, 딱 맞아. 이따가 오므라이스 해먹고 할 그 재료들은 다 있지, 집에? 네. 통통배추는 뭔데? 마지막은 이제 넣었겠다. 국밥에 마무리하는 걸로. 근데 이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야 그냥 국밥에다가 딱 어느 정도 국물 떠먹고 딱 밥 말아먹어서 먹고 해야 이게 시원하잖아. 또 어떤 애들은 그 밥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밥 먹고 국물 먹고 그런 또 애들이 있거든. 나 근데 그런 것만 보면 존나 답답해. 그냥 국밥집 와서는 여러분들 밥 한 공기 딱 말아서 먹고 그런 좀 맛이 있어야지. 그치? 말아먹는 거를 되게 조금 비위에 상하게 느껴. 그런 사람들 왜 비위가 상해? 물론 그 만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 같아. 따로 국밥 충? 속이 확 풀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얼큰하게 먹으면서 좀 딴지문제 조금 흘리고 그래야지 이게 딱 이게 해장이 되는 거야. 이거 전에 땀 엄청 흘리더니 오늘 안 흘리네? 우리 집에 온 손님 다 이거 먹고 갔잖아. 서울 사람들. 서울이. 진호 오빠, 주영 오빠. 맞아, 이따 가지고 온 게스트들은 다 여기서 다 해장하고 갔냐. 그 다음 프리미엄 아울렛. 항상 그 다음에 여주 코스가 이래, 얘들아. 맨날 이제 술 먹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일어나서 이제 여기서 해장하고, 그 다음 프리미엄 아울렛 가서 옷 좀 사갖고 올라가고. 그게 코스야, 얘들아. 달달해. 좋다. 아, 고추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 여주가 한번 광고. 나 코스를 하나 더 개발해야 돼. 여기 좋은 데 많은데 여기. 삼복. 어? 먹고 나서 좀 이렇게. 삼복? 삼복. 삼보를 어디 가서 해? 그러니까 그거 할 때가 뭐 명성황후 여기 바로 옆이고. 바로야? 명성황후 생각. 세종대왕 왕릉은? 저쪽. 그래? 좀만 가면 세종대왕릉으로 갈까? 거기 약수물 먹으러 갈까? 거기 방송 안 되죠. 아니면 여주대학교 들어갈까? 거기 왜 들어가? 왜 건물 잘 지어놨어. 되게 예뻐. 오늘 빨리 집 와서 방송해야 돼. 빈진호를 못 알아보냐. 내일 한 밥 먹고 내일 다비치를 보러 갔다. 아 근데 요즘 그렇게 그런 거 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데. 다비치 보러 가야 되나? 간만에? 빈진호는 오늘 오나? 빈진호는 언제 와요? 내일 와, 내일. 내일? 오늘은 가지 않아. 아. 내일 오지. 내일. 오늘이래. 오늘? 아까 누가 보내줬어. 아, 그거 봤어? 제대로? 근데 왜 다 오늘이래? 아, 빈진호 스케줄 취소로 김진호가? 아, SG워너비? 아, SG워너비 걔도 노래 잘 부르지. 근데 가수들 다 내일 와.
문제가 나. 아, 빈진호 취소래? 어. 에이, 됐다 그럼. 아유, 좀 잡아봐. 빈진호 대신 김진호인데 진짜. 아우 덥다. 어, 땀나기 시작하네. 오빠. 안 해도 LA요, 얘들아. 어? 어, 인생 LA 3일째. 오빠 다 맞추잖아, 원래. 이번에 불스도 불스로 맞췄잖아. 그래, 원래 다 맞출 때. 기본이지, 그거는. 그게 원래 되게 촌스러운 건데, 오빠가 하면은 괜찮다? 이상하게? 그게 왜 촌스러운 거야? 원래 좀 다른 애들이 그러면은 아 되게 이상하거든. 근데 오빠가 하면 이상하게 되게 괜찮다? 진심. 어. 아부가 아니라 진심. 뭔. 제 요번 한 주도 벌써 다 갔네. 다 갔어. 양띠. 초콜릿 고마워. 여러분들 이제 좀 시청하시면서 아직 좀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좀 추천 절차 한 번씩 더만 눌러주세요. 미무로기 그래 또 11개 고마워. 미무로기. 민영 아까 전화해봤는데 전화 안 받아 얘들아. 전화 찍혔으면 오겠지. 이제 안 오는 거가. 아직까지 연락 없는 거 보면 안 오는 거지. 나도 어제 잘 기억은 안 났어. 술 먹고 통화한 거라. 녹았다 마치고 국밥 한 그릇 땡기는 거 같아. 딱 현장에서 땀, 일하면서 땀 많이 흘려서 현장에서 싹 샤워 한번 하고. 아, 그 외출복으로 딱 갈아입고 서리. 그 느낌 알지? 현장에 막 샤워실 입고 다 있거든. 하리가 아직까지 생존하나. 하나도 안 부럽네요. 야, 근데 그래도 그게 꿀맛이야. 녹아다 딱 해서 퇴근하고 이렇게 얼큰한 해장국에 갖다 어? 아, 힘들게 일 마치고 그게 진짜 최고로 보람있지. 해본 사람만 알아.
얘들아, 너를 어떻게, 여자 BJ들 어떻게 좀 알아들 보고 있냐? 어떻게 좀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없네. 근데 다 버스 충들이야? 그래? 소리는 못한대 얘들아. 그날 이제 뭐 어디 약속 있고 그래서 엄마랑 소래포구 가기로 약속했대. 김양 잘해? 근데 김양 게임은 잘 못하잖아. 좀 잘하는 애들로 해야지. 그냥 티어 몇인데? 그러니까 데빌령이라고 뭐 여자 페이커 있다는데 데빌령이 걔는 어디 가야 이제 좀 접선이 돼? 단팥? 그거보다 깡지가 좀 정글 연습을 많이 해야겠던데. 일단 오늘 한번 어떻게 딱 한번 또 한번 보고. 나 하는 거 볼게. 응?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따 내 오라면 와. 3대 원딜 오빠 코르키바 할 거야? 원래 내가 케이틀린으로 제일 유명한데 코르키도 잘해. 코르키, 미포, 어따 징크스, 루시안. 원딜 챔프는 거의 다 잘하지. 나는 올라운더라. 난 전 챔프를 다 잘해. 그게 진짜 실력이야, 그게. 그게 진짜 실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 가면은 이제 뭐냐. 모든 챔프들이 스킬을 뭘 쓰고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치? 상대하기가 좋지. 아유, 잘 먹었다. 좋지 얘들아. 지코 엔터테인먼트 엄마.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쟤한테 계산하라 그러냐. 정리해. 한 단 딱 빼야지. 됐어.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배 한 개 피고 가야지.
여기가 이제 이거야. 여주 양평해장. 어? 아, 그래서 전국에서 두 번째. 기다려라. 야, 미랭아. 네? 커피 좀 한 잔 뽑아와. 커피? 어? 어. 아이고, 잘 먹었다. 그래, 씨가 오므라이스보다는 이렇게 해장은 이제 이렇게 해줘야지. 왜, 민유 왔어? 어? 민유 왔다고? 그래? 아니, 민유 아무튼 못 오고 바쁜 일 있고 하면은 얘기해, 괜찮아. 못 올 수도 있지. 온대? 언제? 몇 시까지? 얘 찍어줄게. 아니, 차단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화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해놨지. 야. 전화 달래. 네가 이거 좀 전화 좀 해줘. 전화번호 보고. 내 전화는 안 되니까 여기 있지. 봐봐, 나 미니에 틀라고. 어, 5시 반 차야? 그러면 딱 한 6시 반이면 오겠네. 한 7시. 6시 반에 내가 딱 가서 버스역 가서 기다려. 원래 1시간이니까 5시 반 차니까 6시 반에 내가 나가서 기다릴게. 어디서 탄대? 강남? 어디서 타는데? 강남에서 타니까. 강남? 근데 한 1시간 20분 걸리겠다, 강남에서. 아, 아니, 1시간 10분 걸리겠다. 가서 오늘 걔 민유한테 롤 좀 잘 배워. 걔 롤 잘해. 응? 걔한테 나서스 배워, 나서스. 나서스? 걔 나서스 장인이야. 아, 진짜? 나서스가 뭔데? 뭐 하는 앤데? 있어. 나서스 장인이야, 걔 진짜. 로봇 같이 생긴 거 같은데? 탑에서 하는 애 있어. 탑. 갖다 놓고. 개야? 나서스가 개야? 그래? 차 좀 빼놔. 배경 좋지, 얘들아? 응? 정확히 말하면 일이야? 아니, 개새끼가 개새끼처럼도 생겼고, 늑대처럼도 생겼고, 맞아. 나서스 갑자기 무슨 동물인가? 좀 궁금하네. 개성공단. 아우, 커피 맛이 좋다. 민유 온대, 지금 버스 탄대. 야, 내 방송에 그래도 첫 여성 게스트가 대신 민유로 장식을 하는구나.
민유 이뻐? 어? 나? 아, 민유 이쁘냐고. 어. 어? 진짜 이뻐? 어, 얼굴이 근데 지금 가물가물해. 아. 가자.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시내 쪽은, 어, 잘 터지네, 얘들아. 어, 방송이. 아. 가자, 얘들아. 여기 많이들 와라, 양평의 장국. 여주 사는 애들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7시죠? 나는 뭐 집에서 방송하고 있고. 오빠 내려주고 조금 쉬다가 뭐 가면 되겠네? 집 좀 치워놔. 여기가 시내? 시내는 아니고 얘들아. 바로 여주 아이씨. 여주 아이씨에서 나오면 바로 여기. 축제는 뭐야? 야, 경기도 10대 축제인데? 오곡나루 축제가? 진짜? 경기도 10대 축제라 하더라. 평생학 학습 공감 축제. 오, 축제를 많이 하네. 축제 도시입니다, 요즘. 야, 그래? 경기도 10대 축제? 뭐지? 어, 얘들아, 여기 코카콜라 공장이 있어. 여기서 인마 다 코카콜라 만들어갖고 인마 어, 니들 콜라 먹는 거야. 어, 여주가 여러분들 이렇게 클래스 있는 도시입니다. 내 방송? 어, 우리 현중. 이 새끼가 여주대를 나왔다고? 그래? 나 현중이 한번 놀러오라 그래. 모델하고? 아니, 얘들아, 여주대학교 원래 클래스 있어. 진짜. 여주대 위가 배제대라고? 여주대 애들 어떻게 한번 클래스 한번 좀 보러 가긴 해야 됩니다, 여자애들. 여주대는 얘들아 무슨 과가 제일 유명해? 도예과도 되게 유명해. 아, 도예과. 도예과 좋지. 도예 배우는 사람들은 여기 어. 와서 배우려고 어. 엄청 노력해. 여주 오면은 어. 이제 줄 타기 제대로 한다고. 어, 밑에 쪽 애들은 서울 애들 말고. 어. 얘들아 도예 잘해도 그것도 돈 벌기 좋아. 보이시죠? 여주 최고의 마트, 이마트. 존나 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어,
어떻게 세 손가락 안에 안으로 커 저기가 이마트가. 아 여기가 화학산 산림욕장이네. 산림욕장? 나무 나무 몇 그루 없는데? 저 뒤로 좀 있지 않을까? 트럭이 이게 이기아 모터스가 아니네. 프론티어. 프론티어면은 이기아 모터스 맞는데. 무도장. 와, 저 뭐 하는 데인가 모르겠다. 어우, 저런 동네 진짜 무서워. 대순집이에. 무도장. 저 뭐 하는 데냐 얘들아? 어허 대순진리의 본부도장. 소망교도소 됐어. 어? 소망교도소. 그러니까 여주가 교도소가 두 개 있잖아. 여주교도소이고 저기는 뭐 무슨 사설교도소야. 소망교도소는 뭐 사설교도소도 있더만. 교도소. 이름만 들어도 좀. 소망교도소. 여주는 교도소가 유명해? 설마. 근데 어디 막 다 동네마다 저것 때문에 난리네. 뭐 무슨 변전소, 뭐 송전탑 절대 설치 안 된다고. 아니 설치하면 설치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제 그거야. 그 동네 이제 뭐 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나 이제 좀 주변 사람들 있고 하면은 변전소를 지르려면 져야지. 꼭 이제 지들 이제 좀 보상 더 받으려고 다 이제 떼쓰는 거지. 이제 반대하다. 이제 다 돈을 이제 얼마 주느냐. 여기 스튜디오 사진 찍는 데 있네. 여기 사진 찍어야겠다. 아, 준비 녹색 빨리 받아야지. 하나로마트도 유명해. 오, 여기 골프장인데 여기 너무 존만하다. 오빠 처음에는 이런 데서 배워야 돼. 큰데 가면 오히려 더 산만해서. 그래? 처음에 배울 때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제일 좋아. 저기가 여주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고 소문났어. 진짜? 프로도 되게 괜찮은 프로가 있고 젊은이도 나라 동갑이었다. 변전소를 설치 반대한다고. 요즘 들어가도록 할게요.